그래서 청중 노론은 왜 지었습니까? 불교의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복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우리 초기 불교 그 체계를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이라는 이 세 가지 체계로 해서 행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그냥 궁극적 행복 그것만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는 부처님께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 행복, 어떤가는 행복으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열반의 실현을 어떤가는 행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불교만 열반의 실현이 어떤가는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불교는 이 세상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는 목적을 행복으로 제시하고 열반의 실현을 근본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반야심경 외웠죠, 그죠? 반야심경 목적이 뭡니까? 구경 열반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우리 그죠? 그 위 없는 열반 혹은 우리 한글로 요새 그 뭐라 옮겼습니까? 그 열반을 그죠? 구경 열반을 체득하는 것. 그것이 반야심경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죠? 그럼 구경 열반을 어떻게 체득합니까? 반야심경은 공성을 체득해야 구경열반을 실현한다고 요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성은 어떻게 체득합니까? 반야심경도 문득 깨달은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공성을 어떻게 체득합니까? 온처계제연을 통해서 공성이 체득된다고 나옵니다. 온처계제연은 지금 우리 지금 주제입니다. 요번에 공부할 주제입니다. 요번에 공부할 주제 6가지죠. 온처계근제연입니다. 그렇죠? 14, 15, 16, 17장에서 14장은 그죠? 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5장은 뭡니까? 처와 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6장은 뭡니까? 근과 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7장은 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야심경 있잖아요. 그죠? 온처, 계, 재. 반야심경 대신에 근을 빼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것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면, 근은 우리 교학의 주제도 되고, 수행의 주제도 됩니다. 그렇죠? 교학의 주제에서 온처계근에서 22근이 들어가죠. 교학의 주제에서는 22근으로 포함되고 우리 수행의 주제에 보면은 37보리분법이죠. 초기 불교의 수행 주제는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진도죠. 그래서 수행의 주제로 또 5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근은 교학의 주제도 되고 수행의 주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서는 근을 교학의 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야심경의 입장도 있잖아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더 그죠 간단명 명쾌하게 정리했다고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처계제연의 공성을 체득함으로 해서 열반을 신한다. 반야심경 명쾌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조견 오옹 개공 됐죠? 그러면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함이촉법 됐죠? 12처. 그다음에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18개 됐죠, 그죠? 그러면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뭡니까? 12연기지요. 무명행식 명체유기 촉수 애취유 생노사 하니까 아니 내지 해서 등등등 생략해 버린 겁니다. 그죠? 무고지멸도 사성계지요. 예. 요 온처계제연의 공성을 체득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초기 불교와 똑같은 책입니다. 자, 여기서 공은 초기 불교의 무아와 100% 동의입니다. 자, 반야심경의 대가인 우리 용수 스님께서 있잖아요. 회쟁론 주석서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은 무아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실제로 초기 불교에서도 공과 무아는 그렇게 동의으로 쓰이고 있고요. 특히 반야중간에서는 공과 무아는 완전한 동의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처계제연의 무아를 체득한다는 말이죠. 그럼 초기 불교를 보면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까? 자, 존재를 온처계근제연으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인다 했죠. 그럼 무상고 무아, 여기 무아는 똑같습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여모이욕 해탈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한다. 요래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모이욕 해탈 대신에 공을 체득해서 실현되는데 엄격히 말합니까? 신무가에, 그죠? 무유공포, 원리전도 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 세 단계로 딱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저는 여모, 이욕, 해탈과 배대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이 반야심경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저는 초기 불교하고 일맥상통하는 저는 막 명쾌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렇게 반야신경을 설명하는 분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어떤 스님이 하던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영향을 받은 분이 분명할 겁니다. 구라도 잘 치죠, 그죠? 뭐 죽는다고 그래서 아트만은 막 구라 치는 데는 여기 막 완전히 지금 요것만 발달해가고 문제입니다, 문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금강경의 목적이 뭐 하자는 겁니까? 보살 행을, 보살의 서원을 제일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승정종부이라서 삼품에서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떤 것이 보살의 그 서원이어야 합니까? 보살은 요약하면 일체중생 악의 영임 무여열반 임혈도지. 맞죠? 그게 삼품의 핵심입니다. 자, 일체중생에 어느 중생이 있습니까? 구류중생이 있답니다. 그죠? 양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 양유색, 양무상, 뭡니까? 약비유상, 비무상. 아, 그럼 한 빼먹네. 아홉 개인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류중생으로 표현되는 일체중생을 악의 영입, 무여열반. 됐죠? 일체중생이 전부 무여열, 여기서는 구경열반이 아니고 무여열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경열반이든 뭐 무여열반이든 같은 거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위 없는 열반의 그 행복을 실현하게 하겠다는 것이 보살의 서원이고 그 서원을 먼저 일깨우는 것이 우리 뭡니까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3품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대승 정종분이라죠. 대승의 근원을 근본을 밝히는 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승의 근본이 뭡니까? 내 혼자 열반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함께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바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소경전을 할 수 있는 금강경도 목적이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금강 우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유식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식에서는 이제 무주체 열반에서 그죠? 그 열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열애장 개통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서죠. 자, 청정도로는 불교의 가장 정통이고죠. 가장 그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그 교학 체계를 이렇게 좀 명쾌하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 말인데 대승불교뿐만 아니고 북방 있잖아요 아비달마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 그죠 상자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북방 아비달마 불교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자부 불교에서 그죠 이 체계를 워낙 구축을 잘 해놨기 때문에. 뭐 또 같은 말로 할 필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안 했다고 감히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반야 중간 계열 있잖아요. 예, 특히 우리 중론 같은 것도 이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그리고 더 이제 어떤 그 반야 중간의 체계를 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뭐 제가 볼 때는 심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던데 아, 오늘 또 왜 이러지, 그죠? 나는 저는 대승불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쭉 까고 그죠? 할 수 없습니다. 뭐 마이크는 제가 들었으니까죠. 예, 그래서 어쨌든 누가 벌써 30분 갑니다.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우리는 청정도론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있었던 우리 그 뭡니까 청정도론 개품 정품을 그죠?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그죠? 많이 계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청정도로는, 요, 3쪽 한번 펴보십시오. 프린트물 3쪽 펴보시면은, 청정도로는 개품과 정품, 해품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정도로는, 그죠? 우리, 그죠? 이 불교를,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개정해 사막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전체가 2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3장 가운데서 제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제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품에 해당되고 제 14장부터 나머지 23장까지는 해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배대를 해서 부타고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게 5번 있잖아요. 청정도론과 개품, 정품, 해품에서 꼭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청정도론 그 6번으로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죠. 자, 청정도론 개품의 요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개 하면 되죠. 도대체 개가 무엇인가? 부타쿠사 스님은 이렇게 네 가지로 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의도가 개다. 자, 의도 중에서, 의도가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업을 이야기하면 되죠. 의도 중에서 이 개는 뭡니까? 유익한 의도겠죠. 좋은 의도죠. 그렇죠. 자, 재앙막작 중선봉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여의고, 그러니까 해로운 것을 여의고 선을, 유익한 것을 받들어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도 중에서도 유익한 의도, 즉 유익한 업이 개다. 이 말. 알고 보면은 이 말 나도 하겠다 이래 됩니다. 그죠? 이제 말을 일어나서 그죠? 다 뭐 유식하고 거창한 것 같은데 이해해서 보면 너무나 평이하고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의도가 개입니다. 그죠? 의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으키는 유익한 업, 그것이 저 그 개다. 그렇죠. 개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절제가 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부수가 개라 했죠. 여기 만부수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만부수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세 가지 절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절제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절제는 뭡니까? 예. 정어, 정업, 정명. 그렇죠. 개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정어, 정업, 정명. 어떤 것이 정어입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여의는 것. 됐죠? 우리 천수경 참 좋습니다. 천수경에는 2600년 동안 좋은 거는 그걸 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2600년 동안 크게 저 흐름이 8가지 흐름으로 내려왔다고 세계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한국 불교는 통불교 전통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불자들이 알아야 안 괴롭습니다. 모르면 괴로워요. 그렇죠? 알면은 그렇군요.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면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계 불교는 8가지 흐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자,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반야 중간, 네 번째는 유식, 다섯 번째는 열애장, 여섯 번째는 정토, 일곱 번째는 밀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중국에서 전개된 선불교. 됐죠. 그죠?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 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그렇죠. 저는, 왜냐면, 저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천수경을, 무슨 경이라 그런 데 있어요. 삼선 짬뽕 경이라 그런 데 있어요. 저는, 요새는 저는 삼선 짬뽕 안 먹은 지 벌써 한 3, 4년 됐습니다. 이제 뭐 수술하고 이래갖고, 그죠. 이제 안 먹었는데, 우정은 삼선 짬뽕에는 맛있는 게 다들 있었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말씀드린 8가지 불교의 흐름이 있잖아요. 예, 천수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천수경은 그 근원을 따지면은 우리 밀교 있잖아요. 밀교적인 그게 근원입니다만은 밀교 다란이 진원을 그죠? 제시하면서 거기에 불교, 그죠? 대승불교, 뭐, 선불교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 사홍선 있잖아요. 사홍선은 선불교입니다. 예, 그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뭐, 그럼 초기 불교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시박참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그거는 시박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다른 불교에서 합니다만 근원을 따지라면 그건 초기 불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저 10만 8천이 저 멀리까지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웃깁니다. 이래갖고 그죠? 막 그냥 다 잊어버리면 되는데 나가면 딱 생각이 나요. 하,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래 합니다. 이게 또 참 병입니다, 병. 아, 골치 아픕니다. 자, 어쨌든 그죠? 어쨌든 개는, 그죠? 구체적으로 개가 뭐냐면은 세 가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죠? 그, 뭐, 그, 정어, 정업, 정명. 그래서 정어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여인 거. 그죠? 그래서 거짓말, 그죠? 그 다음에, 아, 잡담. 예, 가십. 영어로 가십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에서 많은 그 서양학자들은, 그죠? 우리 기어에 해당되는 거를 가십으로 옮깁니다. 요새 인터넷 시대에 가십 알지죠? 그죠? 에, 뭐, 어떤 연예인이 방구 한번 끼다면, 그죠? 뭐, 방구를 끼는데, 뭐, 그 방구 냄새가, 뭐, 어제 따른다고, 막, 이게 물론 제가 지낸 말입니다만은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때, 뭐, 나 참, 기가 찬 게 누구는 몰라요. 이제 급해서 화장실을 간 데 있잖아요. 연예인이라고 있잖아요. 화장실을 가면 얼마나 급해서 연예인이 그 화장실을 가겠어요. 그런데 막 카메라를, 이제 그 뭡니까, 이거 스마트폰 그걸 들고 수십 명이죠. 그거 찍나고. 그랬다. 그런 게 다 가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가 그죠? 잡담. 그죠? 망어, 기어, 양설은 뭡니까? 이간질 하는 말, 그죠? 그럼 악구는 욕설. 그죠? 이제 이것이 우리는 그 네 가지, 그죠? 이걸 아는 것이 네 가지, 우리는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정어,
그럼 정업은 뭡니까?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바른 행위입니다. 살생, 투도, 사음을 여의는 것. 그렇죠, 그죠? 살생, 산생명을 죽이는 것, 투도, 이런 그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사음, 삿된 음행을, 그죠? 금하는 것이 우리는 개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정명은 바른 생계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죠? 선인들은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선인들은 기본이 신도님들 주는 걸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자들은 물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바른 직업을 그죠 직업을 그죠 가져서 이 사회에 내 이웃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 대가로 이윤을 남기거나 월급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죠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 자기 가족도 행복하게 살고 또 그죠 또 돈을 착착 모아갖고죠 그걸 갖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저 자기가 그죠 그 믿고 따르는 그죠 뭔가 신념 체계 종교 체계에 있는 그죠 분들을 위해서 또 보시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우리는 정명이라고 합니다. 바른 우리 그 생계 수단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죠 두 번째 개의 두 번째 그죠 그 만부수라고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부수는 세 가지 절제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다 이해되죠, 그죠? 정어, 정업, 정명. 우리 팔정도의 세 가지인 정어, 정업, 정명을 세 가지 절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이 개입니다. 자, 개의 핵심입니다. 개가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 청정도로는 단속으로 설명한다. 초기경 도체에서도 개는 단속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사무하랍니다. 그렇죠. 개의 핵심은 단속이죠. 자, 뭐를 단속해야 됩니까? 1. 벽을 단속해야, 이 방을 단속하면 돼. 뭐를 단속해야 됩니까? 벽을 단속해야 된대. 왜? 저기 벽을 뚫고 들어오니까. 그죠? 아니다, 천장을 단속해야 된다. 요새 우에서죠? 이걸 하니까. 아니다, 땅 밑에를 단속해야 된다. 아니다, 문을 단속해야 된다. 이 보기도 아닙니다. 그죠? 예, 단속의 핵심은 문 단속입니다. 그렇죠? 듣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속하면은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의 핵심은 문 단속이죠. 그죠? 아무리 안에 맛있는 것이 많이 들어 있으면 있을수록 문단속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을 빼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루 이틀 지나면 썩어가고 있잖아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아예 썩을 것도 없는데, 그죠? 뭐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썩어서, 자기만, 그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온 이 사회를 괴롭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속의 핵심은 문단속입니다. 자, 냉장고 문이 몇 개입니까? 예, 옛날에 냉장고 문은 투도어였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포도어까지 나왔죠. 그죠? 요새는 밑에도 뭐 있대요. 문이. 요래도 되고, 밑에도 열리고 하면 다 합쳐보면 뭡니까? 식스도어입니다. 육문입니다. 육문. 예, 불교의 문은, 불교 냉장고의 문은 식스도어입니다. 육문입니다. 육문.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예, 육문이 뭡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 비설, 신의.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우리 마음, 혹은 만호. 됐죠, 그죠? 이거를 단속하는 것이, 그죠? 우리 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단속입니다, 그죠? 단속은 문단속입니다. 물론, 우리 좀 이따 봅니다만, 보시겠습니다만, 그죠? 우리 단속의 핵심으로죠. 문단속뿐만 아니고,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계목을 통한 단속. 사실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처님께서죠?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계목을 통한 단속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목을 통한 단속은 부다고사 스님이 믿음으로 청정해진다고 이래 합니다. 그렇죠? 왜? 부처님이 제정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건 특히 우리 스님들 오불식 문제 있잖아요. 오불식은 부처님께서 좀 나중에 제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오불식 그게 안 오고 이미 그 항목 자체에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침을 안 먹기도 하다가 점심을 안 먹기도 하다가 이제 저녁에 먹는 것이 여러 가지 그죠? 폐단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오후에는 그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이후에는 먹지 마라.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어떤 그 아주 그 수행 마연 스님도 이 스님이 지금 말하면 그걸 안 따랐어요. 나는 내한테로 뭐 이건 중요한 계획도 아닌데 뭐 부처님 되고 뭐 군지능군지능하고 그죠? 그러고 석달 동안 부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안 하고 저녁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가면 부처님한테 스님들이 다 일러주더라고 보니까 아, 스님들 고자질이 이거 왕이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쫙 가고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부처님 딱 들어보시고 아 이걸 안 된다 하면 오라 해라 그럽니다. 스승이 오라 하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있잖아요. 그건 우리 지금 우리 한국 불교 전통도 그렇습니다. 은사 스님이 오라 하면 예, 일일이 있어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오불식의 문제는 있잖아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셨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게 뭐 건강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가장 핵심은 뭐 계목, 부처님이 정하신 계목이기 때문에 지킨다. 이제 이렇게 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단속의 핵심은 첫째는 문단속이고 두 번째는, 아, 첫 번째가 계목을 통한 단속입니다.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제정하신 계목을 통해서 나를 단속하는 것. 그럼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는 문단속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의 특징은 뭡니까? 예, 범하지 않음.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렇죠? 그죠? 개는 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요렇게 부타고사 스님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죠? 또 그렇게 해서 그죠? 그 밑에 그건 또 읽어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개품을 있잖아요. 네 가지로 구성된 개, 우리 한 짝 넘기면은 사쪽에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개목의 단속. 됐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비구가 개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 초기는 도체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개목을 통해서 단속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각 기능의 단속이죠. 감각 기능이 바로 문입니다. 됐죠? 눈, 귀, 코, 혀, 몸, 만호 나오죠, 그죠? 이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것, 즉 문단속하는 것, 그죠? 이거는 냉장고 원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가 생계의 청정이라 했습니다, 좀. 생계는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뭔가 정어, 정업, 정명했죠? 바른 생계 수단했죠, 그 생계와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죠? 됐죠? 이건 특히 우리가 저 그 우리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했냐 묻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뭐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쨌건 스님들은 직업을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신도님들이 주는 걸 가지고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의 생계라는 것은 걸식입니다. 그죠?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생계의 청정에서 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계략, 쓸데없는 말, 암시, 비방,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함. 이제 이런 것을 삿된 생계로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 재가의 삶에도 적용은 됩니다. 그렇죠? 그죠? 재가에서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직업을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서, 그죠? 우리 신문에 날 일이죠. 그죠? 예, 계략을 꾸며서 하면 안 되고, 쓸데없는 말, 있잖아요. 거짓말,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죠? 해도 안 되고, 암시를 주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면 뭐 완전히 뭐 불로 장식약인 것처럼 있잖아요. 암시를 팍팍 줘서 그죠. 예, 그래 해서도 안 되고 남을 비방해서 그죠. 그 생계 수단을 얻어도 안 되고 저 이익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청정도로 앞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부 다가 스님들한테 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제가 부처님 당시였으면 꼭 요랬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비유도 재밌는 비유 많이 나왔죠, 그죠? 우유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유 갖고 오십시오. 이러면 이건 바로 부처님 제정한 계목에 그대로 위배됩니다. 됐죠? 뭐 갖다 달라 하면 안 됩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주는 대로. 그런데 약은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사종 그 필수품을 들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가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려면 한 평생 있잖아요. 이 몸을 유지해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식주.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려면 기본이 의식주잖아요. 그죠? 의, 옷, 입는 거, 옷, 식, 먹는 거, 주, 우리 집. 그렇잖아요. 아파트, 뭐, 이거 뭐, 대출 문제 그게 심각하대요. 그죠? 그럼 다 그게 주택하고 관련돼가 있잖아요. 뭐, 정부는 그거 하려고 막, 뭐, 서울에 뭡니까? 전세가 원 가격하고 뭐, 갖고 막, 그렇다대요. 그죠? 어쨌든 그죠? 자, 그 의식주,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죠. 뭐 있습니까? 약.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걸 사종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의식주약.
듣고 막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스님들은 의식주 이야기 근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부 신도님들한테 의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 그 상자부에서는요. 스님들이 이거를,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엄격한 거기에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약은 갖다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약을 암시 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은 그 암시가 아니고, 그죠? 바로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 그 잘못이 아니라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그 생계의 청정이고, 그 밑에 이제 필수품에 관한 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필수품에 관한 게도, 여기 필수품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의식주 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계의 청정과 필수품에 관한 게는 바로, 그죠? 우리 의식주 약에 대한 그겁니다. 우리 세상 사회도 적용시켜서 건전한 상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는데 이런 나쁜 방법을 써서 생계를 수단한 돈을 벌면은 안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 두 가지는 출간 스님들한테 예, 아주 자세하게 청정도는 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발전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응용해서 나쁜 짓으로 더 써먹게 됩니다. 아이?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크, 그죠? 이거 써먹어야지. 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아이? 자, 그래서 이게 됐고요. 그다음 제 2장에서는 우리 13가지 두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탕은 두탕가고요. 오염원을 제거하는 우리 출관 스님들의 수행입니다. 제가자도 해도 되는데, 그죠? 이거는 주로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거로 설명하고 있고, 13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세계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 지금, 요 불교 2600년 사이에서 있잖아요. 그 존재해 온 많은 문헌들 가운데서 13가지 두타행을 청정도론만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남북방 모든 불교 2600년 사이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저는 뭐, 이런 게, 작아서, 그죠? 뭐, 잘 모릅니다만은, 그죠? 그, 서양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글 써놓은 거 보면은, 이 두타행, 13가지 두타행은 청정도론의 설명이 가장 자세하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완벽히 가까울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에 봤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13가지 두타행이 뭔지 한번 알고 싶은 분은 청정도론 제1권의 2장입니다. 그죠? 꼭 한번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존재했던 문헌들 가운데서 예, 13가지 두타행을 예,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그죠? 뭐, 처음이니까, 그죠? 아, 처음도 아닌데, 지금. 예, 속된 말로 하면 오야 마음입니다. 그 벌써 한 시간 되었는데 또 안 쉬면, 어제도 또 막, 시간 지나가고 쉬어서 좀 죄송했는데요. 일단 쉬고 봅시다. 한 시간 됐으니까. 예, 10분 쉬었다가 또 우리 정품이건 또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정품 보고 안 되면 뭐 천천히 하죠. 뭐, 그죠?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